이제 자 14번은 이제 전속 중개기업 보실까? 전속 중개 한 집에다가 맡긴다는 전속. 자 그러면서 우리 개업의 자 의무 현실적으로 거의 뭐 전속은 많지 않는데 그리고 정말 이제 친해지면 우리 전속으로 합시다. 다른 쪽에는 맡기지 맙시다. 꼭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정말 친해지면은 나한테만 맡기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집 관리도 좀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주면은 우리도 많이 또 전속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자, 의무가 뭐고, 자, 7일 만에 어찌해야 되고, 이제 오자마자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되고요. 몇년 동안 보존하냐, 맨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얼마 계획입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2주마다 뭐, 거래가 다 끝났을 때 뭐, 그리고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 안 하면, 비공개청에 불응하면은, 나머지는 죄다 업무정지. 하여튼 무슨 과태료 없습니다. 이런 게꼭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고요. 하여튼 뭐 14번, 15번 무조건, 16번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 무조건 나올 정도입니다. 금쟁이. 그리고 18번에 손해배상 보증 설정까지입니다. 자, 계약금은 올해는 조금 건너뛸 것 같고, 작년도에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자, 14번에서 이제 옳은 거, 1번 보실까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던 개업 공인주사는 지체 없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 7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뭐, 나머지, 뭐, 최다, 뭐, 지체 없이 2주 말고, 이런 것들은 7일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상합니다. 거래 정보 망과. 망과가 아니라, 망, 또는 망과. 그래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최근에 많이 안 내는데, 망과도 X라는 겁니다. 뭐, 신문에, 그리고 망에다가 다. 아니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째 답이 없대. 그러면 여기다 7일 주고, 장난하고 계시대. 그입니다.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 정말 공개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하고 싶니? 이럴 겁니다. 642집에 가면은 공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지체 없이, 그리고 과, 거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길목이 보이나? 꺾이는 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임대차의 경우는 자, 세금을 내놔야입니다. 공시지가나 취득 관련된 조세는 그럼 공개를 해야 됩니까?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개하면 너 바보 그럽니다. 저거 무화로 공개해야 됩니다. 뭐 냈다고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의미 없는 거 내냐고 그럽니다. 정말 공개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내는 게 문제 없어 그럽니다. 뭘 아는 사람 저런 거안내 그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업무 처리 상황은 누구누구 만나보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나입니다. 주기적으로 이게 아주 제일 귀찮다고 했습니다. 자, 중개그룹에게 일주일 그냥 그죠? 2주입니다. 또 지체 없이 그런 말이 안 되고 계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서면은 맞습니다. 통지하는 건 맞는데 일주일이 틀렸다. 이건 잘 보여야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거래 사실은, 근데 지체 없이, 근데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누구? 사업자,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사업자, 그입니다. 빨랑 삭제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중개 의뢰는 아니라는 겁니다. 꼭 맞을 것 같습니다. 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입니다. 거래 사실, 이제 아무짝이나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다들 망 보고 있으니까, 개업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삭제시키려는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네 번째도 X고요. 그다음 이제 5번 보수입니다. 먼저 유효기간 내에 개업 공인주사가 소개한 이놈들이 둘이 이제 아예 그냥 손잡고 다방 갔네 입니다. 다방을 덮쳐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한 우리를 배제하고 입니다. 거래한 경우는 근데 이게 50%라고요. 50% 내에서 소요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대문 앞에 방 있음 했을 때가 스스로라는 겁니다. 여기는 위약금 100% 내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위는 아웃입니다. 그 소개가 원인됐고 개업이 거래했고 거래했으면 다 봤지 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문장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봐라는 잘안 나오는데 요거는 잘 나와 그입니다. 15번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한번 물어보시가 뭐 사업자 안 나올 수가 없고 그입니다. 모아봐 개업을 입니다. 기사 도라, 공인중개사 도라, 설비 제대로 확보해라. 30일, 3개월, 1년 입니다. 거운정 해일 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정해줘?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정 취소 누가의 국장. 근데 지정 취소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어째도 답이 없네. 그러면 그거 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옳은 거 1번 보실까요? 근데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죠? 여기는 문화재 그죠? 여기 이제 정보통신 사업죠. 정보통신 바로 자 거기 장관에게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끼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지정을 받으려면은 근데 정보처리 기사 두 명 아니요 한 명. 그래서 두 명에 딱 한 명을 줄였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또 두 명을 아니라니까요. 한 명 온게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도 맞다고 콕 찍었을 겁니다. 바뀐 지 언젠데 그입니다. 이제 한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는 지정된 후 이런 거 잡고 낼 겁니다. 어디 가면 30일 있긴 있잖아요.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또 6개월 그러면 안 되고 그입니다.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얼마라고요? 3월. 네, 요 3월에다가 가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3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운영규정.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해 1.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잘 나갔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잔학기나 불조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이런 건 정말 여러 번 내갖고 이런 문제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입니다. 하여한다고 하라 할 수 있다. 살살 달려갖고 잘해봐. 그입니다. 개인 취소했다가 개업만 다치지. 그입니다. 5번 해볼까요? 감독상 명령의 운명. 자, 위반했던 사업자는 500만 원이나 과태료 처분만을 받고 맞잖아요. 거운정 해이되는 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게 맞습니다. 진짜. 운명할 때 명령 이런만 나고요. 그러니까 운영규정은 지정취소도 나오고 500도 나오고 그런데 감독명령 위반했을 때는 벗선발로 안 뛰어나갔다는 이런 거는 지정취소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맞아요. 5번이 맞았다. 이런 거 정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번 정답. 그 다음에 16번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확인 설명을 한번 설명해 봤으니까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정말 아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확인 설명. 설명 잘해라. 확인 잘해라. 그러니까 사실관계,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 세금 이런 것들은 확인 잘해. 그러니까 근데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저기 또 거리 당사자. 정말 우리 1번 같은 게 아주 질질사합니다. 차라리 양도. 아니면 이전 이루어지게입니다. 그럼 다 알아 또 이럽니다. 자, 1번 볼까요? 중개상물에 관한 사실관계나 권리관계를 거래 당사자한테 성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인상 쓰는 사람 있을 건데 자 성실 정확하게 누구? 취득. 취득만. 양도한테 무슨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고 쓰면 내가 20년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 설명을 드려야 되니 이제 한마디만 하면 저기 옥상으로 아주 끌려가고 우리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아주 비온이나 먼지나게.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취득을 해인 일방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누가 설명 드려야 돼? 매수인 전혀 구경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드려야지 이게입니다. 1번 X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수도권 특별 9개 확인 설명할 사항은 근데 시행 규칙에서 시행령에서 시행령에서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려울 겁니다. 서식만 시행 규칙은 4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공개할 거 7개. 확인 설명할 거 9개. 거리에 와서 자, 건물 조교했던 9개. 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취득 관련된 조세 종류나, 그 다음 세율은 설명해야 되지만, 근데 세액을, 뭐 계산기 두들기십니까? 그건 세금, 나중에 세법에서나 계산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세액을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정말 정확합니다. 정말 종류하고 세율만, 퍼센트만, 농지 3%, 상가 4% 이러면서 이제 그 세율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 조정에 두 개, 그럼 2, 4, 8이니까 8%. 3개 이상이면 4, 3, 10이니까 12%. 비조정은 아니고 게입니다. 비조정은 플러스 하나 더하고, 이제 그놈까지 이제 시험 대상 돼갖고 아주 쓰러지겠네, 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중개도 상물에 관한 상태, 이거 잘 나가다가 저 끝에 좀 보라고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튼 저놈은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아니고.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 아니고 여기입니다. 아주 제일 많이 나온 놈 15번에 4번하고 16번에 4번. 하여야 한다. 아니 여기입니다. 할 수 있다. 여기입니다. 하여튼 뭔 재미가 있는지 꼭 저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까요? 바뀌었을 건데 여기입니다. 반토막으로 서면은 제시하였지만 설명하지 않았을 때 딱 한 개만 안 했을 때 시행령 별표 과태료가 400이다. 이제 아니다. 여기입니다. 얼마? 250.
이런 거 정말 꼭 바뀌었으니까 안 내볼 수가 없을 겁니다. 250, 250 둘 다 안 했을 때가 500개입니다. 정말 400에서 250 낮춰준 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딱 한 개밖에 아닌데 어떻게 또 400씩이나 때렸냐고. 정말 한 개 안 했으면 250이지.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법을 그냥 바꿨다. 게입니다. 그래서 5번도 X. 그리고 이제 17번에 금쟁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이제 금쟁이 10개요. 그리고 우리 개호번 1번부터 9번까지고 10번째는 일반인 게임입니다. 일반인. 그래서 이제 9개 안 좋았는데 또 금쟁이가 우리는 9개고 10번째는 일반인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 개업공사 등의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개업번 니은번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중개사물의 임대를 매매 알면 할 때 매매 그렇게 나왔는데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교환 아니다. 임대 아니다. 저 기업번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벌써 1번 틀렸네. 그러셔야 됩니다. 2번. 근데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합의를 하는 행위. 요건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합의는 아니죠. 그죠? 받아야 됩니다. 저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는 행위. 자, 요런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 판례도 있고, 게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합의하는 것은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받으면 돼, 게입니다. 이제 합의해서 받았다. 그러면 겨져서 간다, 게입니다. 니은번도 빼야 됩니다. 그럼 저기 1번, 2번, 나란히 두 놈들 틀렸네,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매도인과, 근데 매수인은 다 대리했대요, 여기입니다. 일방이요, 쌍방이요, 쌍방.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이게 3학년이라는 겁니다. 손에 입힌다고 얘기입니다. 자, 지급번 들어가. 근데 또 1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매매를 중개하는 등 하면서 투기 조장해서 임대주택에 근데 임대를 중개한다고요? 이런 것도 심하게 안 해봤는데 이건 금쟁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뭐 매매를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매매를 중개하는 등 그래야지 임대 이건 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 안 들어갑니다. 그죠? 매매를 중개해야 됩니다. 매매를. 그죠? 매매를 중개, 매매. 그죠? 그게 금쟁입니다. 우리 7번째에 투기를 조장할 때 매매를 중개하는 등 그랬습니다. 매매를. 정말 이런 것도 치사한데, 전매 제한되지 않는 이렇게도 내봤고요. 문장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냅니다. 아주 쓰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1번 들어가면 안 돼. 저 4번 답 아니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거 미음번 천부당 만부당 저 부당 때문에 3학년이요.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쟁이 맞습니다. 8번째 정말 우리 천부당 만부당 3학년 3반입니다. 그 아래가 이제 단체가 나오고 업무방해가 나오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째가 우리 버준 설정인데 뭐 버준 설정 뭐 당연히 한무적감으로 나올 수밖에 17번 자 그럼 이제 지긋하고 미음이니까 3번 3번이잖아요. 3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증 설정에서 우리 보증 설정 하단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통지 받아야 된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 한번 정리해 봤을 겁니다. 자, 지역 농협만 1,000만 원. 법인은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그러니까 분사무소 3개다 그러면 3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 주된 사무소 그죠? 2억이니까. 입니다. 이제 안소가.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갔다. 정말 이제 자꾸 충격받으면은 이제 아주 뒤통수가 아주 뜨끈뜨끈 하면서 이제 안 틀립니다. 빠져나갔다 15일 보전하거나 새로 가입입니다. 그리고 등록주소 그리고 과태료 막 업무정지 제재가 아주 다양합니다. 보증설정입니다. 사고를 쳐놓고 배만 들이댈 거니 게임입니다. 먼저 옳은 건데 이번 보실까요? 중개가 완성된 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다 완성되고 설명한가?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설명하는 거 맞는데 저 뒤에 종목하고 보증보험료를 설명하나 겁니다. 종목이 뭐 3개. 저는 공제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했어요. 하나만 게임입니다. 자, 종목은 아니라고 했어 게임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이 종목 설명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 때요. 종목이었습니다. 보증 종목 그리고 보증 보험료 19만 8천 원입니다. 보증 보험료를 설명한다 아니다 입니다. 자, 보증 기관 하나만 보증 기관 하나만 그리고 보장 종류 이런 것만 그리고 보장되는 금액 보장 금액이지 보증 보험료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요. 자, 완성된 후는 맞는데 설명할 게 틀렸네. 꼭 1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보증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 맞죠? 근데 만료일, 그럼 12월 31일 만료일이면 지금 안 되니 만료일까지 변경하고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자꾸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다시 설정할 때, 재설정할 때,
우리 보험처럼 다 끝나가면 다시 설정하잖아. 그죠? 그때가 이제 만료일입니다. 그거는 다시 설정이지 변경 아니요. 그입니다. 2번도 X. 그리고 자, 세 번째 정말 아주 요즘 더 자주 내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빠져나가면 열흘 이내에 새로 가입하거나 방법은 많네. 보존해야 된다. 10일이 아니라 15일. 그죠? 15일.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 15일 주는 경우 많지 않다. 그입니다. 새로 가입, 다시 가입. 뭐 3천만 원 빠져나가고 1억을. 그리고 메꿔 넣어야 되면 3천을 갖다가 돈을 메꿔 넣어야 되니까 여유를 넉넉하게 보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5일입니다. 15일. 3번도 X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공제. 이놈 공제하고 공탁은 헷갈리기도 되겠습니다. 공탁 그래야 됩니다. 공탁.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공제금은 공제가 아니라 공탁. 공탁. 공탁금 그래야 됩니다.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이거는 공탁금이다. 공제금은 언제든지 회수한다. 그입니다. 4번도 정말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증 관련 보이게 할때그 법. 그입니다.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게을렀다.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입니다. 꼭 벽에 걸려 있는 건 바로 공제지서 아주 여러 장 복사해놔야 됩니다. 맨날 확인서면서 뒤에다가 붙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별표 30이고 5번 그입니다. 여기서 답은 5번. 그리고 이제 19번째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래요? 정말 중도금의 잔금도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행 완료될 때까지니까. 그리고 자, 2번. 뭐 저번째 뭐 잔금 그랬는데 이행 완료될 때까지 바로 맡기고 잔금 완료가 잔금 치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 등에 동의 안 해줄 건데 정말 동의를 받으면 미리 수령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맞고 근데 4번을 잘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의 명의로 예치를 하면은 실비나 인출 등의 약정이나 따로 분리하여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또 왜요?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믿어. 근데 믿으니까 안 해. 만만한 게 우리요. 그러니까 별표 1개월이요. 그 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연호도 정말 저 별표 1개월 많이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안 틀리고. 입니다. 의무 위반하면은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었게입니다. 저 1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맞아. 게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이제 중개보수 설명인데 어느 거. 하여튼 사무소하고 중개들 상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요. 게입니다. 그리고 0.5, 뭐 0.4. 오피스텔 8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수의 성격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 그 다음에 겸용주택입니다. 복수 용도.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높은 교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양권 같으면은 총분양대금 그러면 안 되고 거래 당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쓰면 보태고. 그입니다. 그럼 이제 20번에 중개보수도 한번 더 한번 볼 거고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잘 볼까요? 자, 1번 정말 제일 자주 나오는 바로 주택 소재지와 주택 자격의 소재지는 서울이 있어. 중개사무소는 부산이 있어.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근데 주택 소재지 막 물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막 팔도 8개 도면 막 팔도 따라가겠네. 입니다. 팔도 라면이니 이럴 겁니다. 자, 먼저 그럼 벽에다가 그죠? 액자를 몇 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20개도 넘게 달려 있을 겁니다. 무당집도 아니고 라고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뭐 중개 사무소. 정말 여기는 분사무소도 분사무소의 시도의 조례. 그 정도로 사무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 주택 소재지 그러면 서울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아주 숫자도 못 세겠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주택 X계입니다. 중개 사무소. 그리고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은행에 막 집값 뛴다고 아니면 돈 준비 못했다고 공인한 과실로 매매계약 등 해제되면 중개보수금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있다. 좀 맞잖아요. 받을 때는 꼭 각각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한쪽에다가 그러다가 초과보수로 교도소 가버립니다.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받는 거니까 각각 받으라는 겁니다. 각각. 각각. 요거 뭐 누가 받느냐고 막 점심 얘기하면 아주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막 또 선생님 그랬다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설명 중에 막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게임입니다. 하다 받아 못 받아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동의 막 세 번 나온지 막 손가락으로 세 봐야 됩니다. 두 번 딱 써놓고 매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자, 먼저 3번에 동일한 종계대상을 막 계산도 해봐라 나오고 동일한 당사자 꼭 동일한 당사자 매매계약도 값을 임대차도 그 값을 그래야 됩니다. 을병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회에 예, 정말 세 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지면 근데 임대차만 임대차 아니라 그죠 매매만 입니다. 뭐 자선 사업 할 거요. 그다음 문 닫을 거요. 여기입니다. 임대차 아니라 매매,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한놈 받았으면 소음 푼 거요. 그러셔야 됩니다. 하다 이런 문제 자꾸 나와게 됩니다. 문자 길면은 조심해라. 길목을 봐라.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주택, 상가, 사무실 막 섞어졌어. 복수용도 건축물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미만이면은 주택은 60평, 상가는 40평. 근데 주택의 요율은 주택 뭐죠? 왜? 왜 그럽니다. 자, 주택이 좀 적게 차지했으면 상가 사무실을 많이 차지하고 있구만 그럽니다. 주택 왜 그럽니다. 한 글자가 부족해 그럽니다. 아주 이런 문장 만나면 또 쓰러집니다. 어쨌든 답은 두 개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분양권 전매면은 잔금까지 꼭 안 받고 중간에 파는 거랍니다. 계약금 안 받고 팔거나 중도까지 갖고 받고 팔거나 전매의 경우는 총분양대금에 저러다가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엄을 포함한 아주 중개보수는 짭짤하게 나왔거든요. 금액으로 계산한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거래 당시에다가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을 합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번은 이제 뭐 차액은 하면서 이렇게 유사하게 내봤으니까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21번에 이제 한번 보수 계산입니다. 이건 정말 아예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되긴 될 건데. 자, 그래서 봐야지 막 계산기를 막 두들겨 아주 패시면 안 됩니다. 먼저 주거용. 근데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다고 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를 21번 보실까요? 4억. 4억으로 종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면적을 잘 봐야 됩니다. 90제곱미터인 경우와 그리고 85제곱미터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 최고액의 차이가 얼마인가입니다. 차이는 빼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저런 문장 내가 갖고 다 쓰러졌습니다. 매매 한번 계산하게 하고 임대차 계산하게 하고 해놓고 그 차이는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해석을 못해갖고 다 쓰러졌어. 저 국문학과만 해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 정말 아예 문장을 저런 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해보고 얘가 뭔 소리 안 돼? 해갖고 그것만 계속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이없었습니다. 먼저 4억. 이렇게 이제 4억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85제곱미터 이제 90제곱미터인가 85제곱미터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경우 그래서 이제 금액을 보면 금방 알 거고요. 그리고 왜 요율 안 준대? 요율 안 줘. 네가 알잖아. 그입니다. 요율 주면 다 풀 건데.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0.9면 얼마라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90제곱미터니까 85를 넘었네. 아예 주택 왜네? 왜? 그럼 얼마라고요? 그죠? 0.95개입니다. 그럼 얼마요? 그죠? 0.9%개입니다. 3개 떨어지겠네. 40만 원만 나왔겠네. 개입니다. 그럼 얼마요? 49, 36, 300? 36만 원에 360개입니다. 실무가도 그렇게 나옵니다. 360만 원입니다. 양타 치면은 720 나올 거고입니다.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였을 때입니다. 이럴 거면 얘는 요리 얼마요? 이제 막 0.6, 0.5, 막 0.4 아주 주구장창 아주 여러 가지 거 생각날 겁니다. 0. 얼마라고? 0.5, 0.5 매매니까 요거 매매라고 있습니다. 0.5%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 0.55 단일 요율계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45, 20, 저 200개입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 산수지계입니다. 그 어렵다는 막 개론 문제도 푸는데 이걸 못 풀어 그러면 뭐죠? 곱하기 2까지 하셨어요? 아, 근데 진짜 그렇네. 여기다 이제 임차인에게만, 여기서 매도인에게만 그래야 된다, 진짜. 저도 좀 빼먹었네, 진짜.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까지 보셨네. 맞아요, 진짜. 이게 이제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이제 곱하기 2까지 해야 되겠네. 근데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매도인에게만 그래야 되겠네. 우리 아마 그 시험 문제 그때도 뭐 임차인에게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매도인에게만. 그랬으면 이제 요대로 빼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얼마? 바로, 자, 100, 그죠, 60.
차이는 그랬으니까 빼봐봐. 요새입니다. 요게 차이 그 얘기입니다. 뭐 합 그럼 이제 560 그럴 건데 차이는 요 소리가 이제 빼봐라 그입니다. 차이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우리 답으로 보게 되면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좀 곱하기 2하는 게 맞기는 맞겠네요. 곱하기 2하고 그입니다. 그럼 320 이제 여기 이제 320이 있네. 아 진짜 그러면은 여긴 지금 우리 매도인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곱하기 2까지 하면은 곱하기 2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중개부서 쌍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긴 오히려 답은 진짜 320만 원이 오히려 맞네. 해설도 자 금방 요거 이제 해설을 좀 보시면서 요거 이제 바로 요거 이제 답은 진짜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그냥 요대로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쌍방 쌍방 요 쌍방이고 여기도 정말 쌍방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말 우리 시험 문제는 뭐 임차인에게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아니면 갑에게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한 번만 따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 소리 없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야 되겠네요. 곱하기 2까지 하니까 여기도 곱하기 2 하면은 320만원 정답 4번으로 이렇게 4번으로 320만원 바로 4번 그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자 21번은 바로 여기가 이제 이렇게 4번 이렇게 4번 이제 약간 2번 아니고 요거 이제 2번을 바로 요거 이제 4번 여기 정말 맞습니다. 딱 맞네요. 바로 자 21번 4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뒤쪽에서 이제 자 22번에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과정 지부 지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뭐 국장이 하는 거 아니면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실적 공식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 창립총회 보고 이런 것도 꼭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7일 그랬나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해라. 자, 보고해라.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만 협회 감독. 이런 거 해서 이제 한 문제가 뭐 작년도 막 3개씩이나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고요. 하나만, 하나 정도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옳은 건데 어려운 건데 1번. 자, 먼저 협회 설명 주셔서 옳은 거 1번. 근데 정관은 창립총에서 창립총에 이미 정관을 넘어갔습니다. 300을 넘어갔잖아. 그럽니다. 더블게입니다. 창립총에서 300명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고요. 300이 아니라 600, 600입니다. 자, 이런 거 아주 작고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 단체잖아. 설립하는 과정 알아라. 그럽니다. 정관은 그러면 저 앞으로 300이 맞을 건데 정관은 지나왔어. 그럽니다. 자, 이런 문장 해석을 잘못해갖고 눈 뜨고 당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저렇게 총수입에 정말 저런 문제 한번 나왔을 때 정말 아주 다 쓰러졌습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싸나라 싸나라 적립비율은 총수입액에 협회가 정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막 실무교육 연수교육 13만원 받고 8만원 받고 막 3만원씩 막 받고 연수교육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직무교육 막 실시합니다. 총수입액에 총이 아닌데 뭐 공제료 수입에 정말 이런 거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 100분의 10은 또 맞았습니다. 100분의 10 이상인데 총수입액이 아니요. 정말 누구든지 2번이요. 이랬을 겁니다. 아니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면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아니요. 그입니다.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공제사업의 검사. 얘는 돈 조사할 때 검사 그때만 딱 한 번만 나와야 된다. 금감원 그러면 더 여기는 머릿 속에 잘 들어오고 하도 우리가 막 줄여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금융감독 원장 그래야 되는데 금감원 그러면 올해 머릿 속에 쏙 들어옵니다. 3번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고 여기입니다. 협회가 튼튼해야 돼 이런 소리입니다. 돈 내달라고 하면 다 내줘야 돼. 지금 여력 비율은 안 틀리고 나왔었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맞습니다. 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 여기 있네. 4번. 어디 틀린 구석 없습니다. 5번에 협회에 운영위원회 무슨 술자리 같다고 했구만. 옆집에 아저씨 이름 같다고 했구만. 호선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고요. 아니라니까 여기입니다. 둘 다 호선. 호선. 네가 해봐라. 라고 선임하는 호선입니다. 호선. 호선. 하여튼 옆집 아저씨 이름이 호선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23번 이런 거 정말 포상한 거. 어째 요즘 뜸하고 있습니다.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입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겸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제 A부터 쭉 A, B 둘을 고소했네, 고발했네, 입니다. 나 먼저 갑은, 자, 푸는 방법 잘 신경 써야 됩니다. 갑은, 갑이 받아 등록증을 양도한, 등록증 양도는 받아.
그 다음에 A와 B를 각각, 그럼 A 위에다가 50도 써놓고, B 위에다가 50도 써놓고, 근데 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 그입니다. 각각 고발했는데, 검사가 A는 공소 제기 하였고, 받는다, 못 받는 거죠. 5, 5. 공소 제기. 근데 B는 불기소. 불기소는 소제기를 아예 안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자, 23번인데, 자, 먼저 첫 번째, 갑이 A하고 이제 B를 신고를 했는데 A는 공소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50만 원 받겠네. 50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거고요. 그런데 불기소. 불기소면 양도되어 아니래. 아니면 가지도 않아. 그러면 꽝이요. 못 받아 게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갑은 50 받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부정 받아 게입니다. 거짓도 받아.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는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놈이 헷갈릴 거라 합니다. 얘 지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받아요. 걔도 무죄. 이러니까 못 받아. 그럼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입니다. 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를 고수했는데 무죄도 공소제기 했잖아요. 하다 죄가 있거나 없거나 가면 받아. 아까 불기소 안 갔어. 무혐의 안 갔어. 그러니까 못 받는데 갔잖아. 갔으니까 받는 데니까요. 50만 원 입니다. 근데 의리어 입니다. 나란히 갑도 50만 원, 을도 50만 원. 하다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앉고 오후에 앉고 그럼 100만 원 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 입니다. 아주 여러 집 해봐봐. 그러면 하루에 내 건 그러면 200 나옵니다. 200. 정말 아주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아주 이제 나란히 손잡고 한번 팀을 짜갖고 다녀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도 여권용 사진이니까 이걸 안 째려봐도 봐. 입니다. 금방 보여. 입니다. 아주 망원경 안 사도 괜찮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괜찮고요, 여기입니다. 하다 시험 끝나기만 해봐봐. 합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갑과 을은,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에. 요 소리입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뭐 60%, 뭐 40%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된다. 30, 20 바꿨네. 이제 이런 식으로 금방 나오잖아요. 합의 없이 자격증을 대였던 D를 공동으로 고발했는데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그입니다. 잠시 소를 보류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이, 갑하고 을이 게입니다. 그리고 누구 D를. 근데 기소유예니까 받아. 게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건당 50이니까 이 50만 원 어떻게 나와? 그죠? 공동. 그러니까. 그죠? 균등. 그럼 얼마라고요? 갑은, 그죠? 25억입니다. 이거 계산기 두들겨야 됩니까? 그입니다. 을은 얼마? 25만원 개입니다. 하여튼 계산기는 개론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뭐 이거 그냥 중개보수도 그냥 암산으로 나와요. 개입니다. 그죠? 뭐 다른 공법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건필 용접을 뭐 계산해보라고 안 하니까 금방 나온다고 개입니다. 아, 2차에서는 거의 안 써먹을 겁니다. 그냥 매실만 넣으세요. 든든하게. 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받는 일을, 그 다음에 을이 먼저 신고를 하고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을이요. 그리고 갑도 일을 신고했고 개인 또 갑에다가 을에다가 둘 다 나란히 50, 50 아니요. 일을 신고를 했는데 이는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혐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입니다. 혐의가 없으면 아예 아니래. 무거운 양도 아니래. 그럼 안 나와. 가지도 않아. 그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계산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두 발각되지 않았다. 발각됐으면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사무소 쑥대밭이 됐을 거니까.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게입니다. 그럼 나란히 갑도 을도 50, 50. 그리고 나란히 또 쪼개갖고 50, 50입니다. 그럼 얼마요? 75, 75. 75, 75 여기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2번이요, 게입니다. 이게 어렵니?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시간을 좀 많이 빼앗아 먹으니까 어려워. 시간 없으면 요놈들은 제껴놔야 됩니다. 요거 한 3분 만에 풀 건데 좋다고도 맞춰놓으면 다른 문제 3개를 더 풀었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과감하게 막 제낄 걸 제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24번 요것도 꼭 보실까? 꼭 요런 형태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나 먼저 갑에 대한 처분인데 옳은 오라고 하고요. 틀리면 X를 표기한 건데 옳은 것은 뭐래요? 게입니다. 요거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다기입니다. 네, 그때 답은 모두 다 틀린 게 X였습니다. 먼저 한번 기억법 보실까요? 자, 이중 등록을. 자, 이중 등록이 저기 정량줄에 결사소득.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취소 이렇게 써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제조가 뭐요? 등록취소. 그때 절대적이요. 개업공사가, 자, 갑은 2개월 후에 이제 등록취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주 개코라서 냄새를 딱 맡았습니다. 폐업을 하였고. 근데 2년 6개월입니다. 저건 몇 년간? 3년.
등록주소 폐업을 해도 3년 간다고 했구만요. 그리고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 이중 등록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정말 기출문제 딱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이 그죠. 등록주소 등록주소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는 1년밖에 안 갑니다. 아예 앞뒤가 아예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의 폐업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6개월 남았다. 3년 안에는 할 수 있다. 3년 경과됐을 때 못한다. 이 문장 아주 뱅뱅 돌려놨으니까 벌써 기업번부터 제동이 딱 걸립니다. 맞아 틀려? 틀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도 저기 꼭 내가 X 해놓고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답을 보니까 1번, 2번, 3번이 다 오래요. 그러면 또 방정 맞겠다. 1번, 2번, 3번을 또 째려보고 계십니다. 그건 300년 째려봐도 아예 안 나옵니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씁니다. X를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X, 저기 4번 아니면 5번 중에서 답이 되니까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요? 님번호 볼 필요도 없네. 막 저렇게 나옵니다. 그거 뭐하러 보고냐고. 님번호에다가 막 2분, 3분 고민하고 계십니다. 에라 바보. 그럽니다. 나 님번. 갑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그래야 되겠네요.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그 다음에 자 3개월 후에 거래계약서니까 업무정지 얘기합니다. 폐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개설등록한 경우에 근데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말이 안 되고 엉뚱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업무정지계입니다. 여기는 X.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이건 잘 보실까요? 자, 갑이 거짓 공개한 후 발생일로부터 근데 발생일을 그랬습니다. 2년이 경과하였다 하면 이 행위를 이후로 등록관청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3년이니까. 발생일 3년계입니다. 발생만 하고 있었네. 자, 그때는 이제 발생이 안 나왔는데 만들어봤는데 디귿번은 맞아. 오게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 여기입니다. 아주 이건 아주 최첨단을 달립니다. 이런 문제 맞추면 그냥 만점 나올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순진하게 또 믿으시기는. 아니고 게임다. 만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선생한테 보라고 해도 만점은 안 나옵니다. 자, 25번에 보실까요? 이제 등록주소 하여야. 우리 정량주를 봐야 되겠죠. 이건 정말 알면 그냥 무조건 답 나와요. 그것도 한 10초 만에. 게임다. 하여야. 한 사유가 아닌 것은 뭐래요? 자, 먼저 소등할 때 소 보이네요.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했던 기업공인사 등록주소 절대죠? 맞아요. 자, 소등 나란히 나오네요. 이중으로 개설 등록했을 때도 이중 등록 맞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결격사유. 기업공인사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약간 응용한 건데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결사소등할 때 그 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량할 때 정의네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공인에서 받은 소속공인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한 개업공인사 맞아요. 그런데 5번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정량주라는 몇 번이요. 횟수만 봐도 과태료가 왜 나와. 그럼 바로 나옵니다. 그 옆집에 정량주라는 육사집에 있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두 번부터 출발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요거는 상대적인 등록취소라는 겁니다. 옆집에 육사 할 때 사구만 게임입니다. 26번에 이제 1학년 일반 벌금에 해당되지 근데 안는 거래요. 잘 봐야 되겠네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번부터 가시면 이제 해당하는 걸 찾고 계십니다. 1학년 일반은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정말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꼭 그걸 바래요. 게임입니다. 쭉 가다가 이제 위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막 동그라미 치고 나 1학년 보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 게임입니다. 자, 먼저 임시 중개 실소멸 맞잖아. 사무소 세 개.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고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그럼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니은번.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자 사무소 또 나왔잖아요. 유사 사무소.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 거는 아니고 됩니다. 여기도 1학년 일반이고. 근데 디귿번 볼까요? 분양 등과 관련된 증서. 증서 준 게 얼마? 3학년.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1학년 아닌 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개업 공인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얼마? 3학년. 새로 들어왔다. 3학년 들어갑니다. 그렇죠. 1번도 맞아. 요 아닌 거 여기. 그리고 지금 1학년 고르는 겁니다. 아닌 거 고르는 겁니다. 개업 공인사가 아닌 자가.
저 검증 표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한 경우 1학년 맞아. 여기는 디귿하고 닐 딱 두 개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3번이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27번은 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자, 교육도 마지막에 꼭 정리해 볼 겁니다. 교육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시간은 지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실무 교육은 28에서 32 맞잖아요. 48에 32.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수 교육은 이틀 입니다. 자, 28에 16이니까 하루는 4시간 빼주니까 12에서 16.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개업 공인유사는 3년마다, 그죠? 3년마다 이미 500억도 터졌겠다입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하며 장소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얼마? 2년. 2년 그래야 된다. 2년. 2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2개월 전은 맞았는데 3년이 틀렸구만 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실무교육 위탁받으려고 하면 장소가 50밖에 안 됩니다. 뭐 책상 한 서너 개 넘으면 다 차겠네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사고 예방교육 다 나오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정말 모두 실시할 수 있고요. 중개보존도 받을 수 있다. 얘는 맨날 움점점만 하고 커피에다가 침도 뱉고 이러니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여기다가 실시하는 교육의 지침을 맞죠. 또 도지사가 잘못하는 시험처럼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국장 맞고 할 수 있다도 맞고 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28번부터 거긴 좀 간단할 보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